자, 고위 모의고사, 2010, 이게 몇이었나? 아, 2016 9월 24번 들어가보자. 제목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먼저 표시를 해놨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걸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은 좀 개방적인 사람들이야.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선생님이 그, 형광펜을 친 부분은 이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방적인 것과 반대되는 좀 폐쇄적인 사람들, 개인적인 사람들. 알겠지?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 거야. 그러면 한번 선생님하고 따라가 보자.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 Who communicate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 다소 freely,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관계사가 계속 들어오네. 그러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솔직하고 open, 개방된 사람들. 자, B였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 견해, 의견, 지식,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어떤 사람들? 그들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 뭐 한다고?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The self-disclosing type 바로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지 스스로를 disclosing 폭로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드러내는 유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사소통합니다. 누구랑? 사람들과 그리고 make an impact, 영향을 줍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의사소통 또는 자기 폭로는 도움이 됩니다. 뭐에 있어서? generating,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개인은 has more of an open and public self. 그들은 더 개방적이고 어떤 공공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뭐보다는 어떤 사적 자아라기보다는 당연한 얘기잖아. 또 공개적인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제 사적 자아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논지가 싹 바뀌는 거야. With an optimal amount of self-disclosure. 자 그러니까 적절한 최상의 양. 그러니까 자기 폭로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어떤 최상의 양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회를 부인합니다. 어떤 기회?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알 기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뭐야? To get appropriate feedback.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그런 기회를 부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니?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바로 논지가 여기서 딱 바뀌는 거 느껴지지? 그러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사적인 개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may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져진 조언에 뭐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 뭐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다? 제한된 영향을 줍니다. 뭐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공개적인 사람들, 말 그대로 self-disclosure, 이런 유형의 self-disclosing type의 유형의 사람들과는 바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self-disclosing type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바로 private 한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 글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여기서 잘 봐. This communicational self-disclosure helps 도움이 된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공개적이고 자 공공의 자아를 약간 더 긍정적인 의미로 좀 쓰여지고 있지.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스스로 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 크게 이 두 가지 첫 번째 좀 개방적인 사람들 바로 self-closing 유형의 사람과 private한 그 자아를 가진 사람들과의 이제 대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거 단서가 이런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사소통한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의사소통과 자기 폭로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with an optimal amount of self-disclosure가 없는 가운데 이런 것도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부인한다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니, private, 개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쭉쭉쭉 나오지. 이런 사람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at least 이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순서 문제로는 선생님 굳이 내고 싶지 않은데, 여기 these people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만일 내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뭐 어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리고 빈칸 내지 않겠나 생각한다. 빈칸을 낸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 지금 파란색으로 친 부분과 그 빨간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어휘라든지 빈칸 문제를 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마지막 이런 문장들,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거야. 그들 자신을 보는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런 부분. 아니면 그들은 거의 제한된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 굳이 선생님이 된다면 마지막 이런 게 이제 뭐 빈칸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는 거는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들은 전부 빈칸 또는 어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체적으로 크게, 자, 앞부분은 누구에 대한 사람들? 바로 self-closing 타입의 disclosing 유형의 사람들. 뒷부분은 어떤 사람들? private individual에 관한 사람들. 알겠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단도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현재 선생님이 많이 준다면 뭐 별 두 개 주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